제시의 셔틀뷰.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셔틀뷰. 오늘 게스트는 힙합계 개의. 와, 처음이야. 개라고 소개하는 거. 힙합계 완전 고인물. 아, 뭐야? 힙합계 꼰대. 시작부터 꼰대야? 힙합계 대선배. 다이나믹 듀오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특별한 방송.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뭐야 이 정신. 형들이 누구? 다이나믹 듀오. 형들이 누구? 다이나믹 듀오. 가지가지 다 한다. 저 오늘 형들 응원해 주려고 나온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이따 인사 좀 부탁해. 아, 예. 알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이나믹 듀오 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 개코입니다. 오 마이 갓, 샤라. 사실은 이 인터뷰가 조금 어색한 게 뭐냐면 너무 친하니까 오빠들이 이게 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네. 아, 나 제시 이렇게 화장 많이 한 거 처음 오랜만에. 평소 때 이렇게 생얼을 먹다가. 나는 오빠도 지금 너무 이렇게 하얘졌어. 그러니까 나도 메이크업 받았어. 되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제시, 맞습니다. 제시카 호 때 만났어요. 너 아, 알지? 넌 너 얘 기억 못해. 나 알아. 무브멘트 딱 들어갔을 때 방이 조그만데, 맞지? 이게 이제 작업실 1층 피아노 학원을 고쳐가지고 그때 다 있었어. 작업실이었는데 드렁큰 타이거 형들 매니저 갑자기 뭐 지금 준비하고 솔로 준비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그냥 예고 없이. 근데 그때도 겁나 건방진 거예요. No, I did not. 내가 언제 오빠 오바하지 마. 나 되게 난 기억력으로 쬐껌했었어. 이만 했는데 나 그냥 이렇게 했어.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이랬어. 아, 그랬어? 아니, 네. 애교 그게 아니야. 최지 오빠 아, 말해봐. 그래 그때 껌 씹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업타운이었나?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쟤가 개였구나. 좋았어요? 멋있었어. 그쵸. 감사합니다. 지금 나 근데 이거 되게 궁금했어. 왜 최자예요? 오빠 본명은 아니잖아.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방종혁 말고 진심으로. 그냥 그 어릴 때 이거 잘 장난으로 약간 그런 건가? 거. 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런가? 나 진짜 너무 그거야? 그때 기준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손을 보면 알아. 아, 본인이 해명하는 게 손을 봐야 진짜 최자인 줄 알거든. 내 손은 손 좀 조그만해. 내 손은 손 좀 조그만해. 그래? 예. 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너도 숨겨. 일단 숨겨. 오빠 그럼 진짜 이름들이 뭐예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내 이름? 뭐예요? 김윤성. 김윤성. 예쁘잖아. 윤성. 약간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나는 재호야, 재호. 재호. 최재호. 나는 현주. 현주 알지? 현주. 근데 우리 이름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평범하니까 야, 재호 뭐하니? 이렇게 기억 못하고 최자 뭐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최자겠고 이렇게 부르시고. 부모님도 최자야 이래요? 오 마이 갓. 되게 자랑스럽겠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게도 있는데 다이나믹 듀오는 누가 진 거예요? 우리도 입장에서 팀 이름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감자와 고구마도 있고 개코 최자도 바꾸려고 했거든. 뭘로 바꾸려고 했어? 나 막 다대기 막 이런 거 있어. MC 다대기. 나. 다대기와 뺀지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이따 잠깐만 서로 학교 같이 다녔었어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초중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는 옆 학교. 그때는 이제 최자가 우리 반에서 제일 컸고. 뭐가 컸대는 거야? 아이, 그런 식으로 가지 마. 키가 컸다고, 키가. 그럼 그거를 말을 해야 돼요. 키가 컸고. 키가 제일 컸고 나는 좀 작은 편이었고. 어느 계기로 친해졌냐면 나는 미술을 좋아했고 이 친구는 이제 뭘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 터미네이터 그 프라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 왔는데 에나멜로 막 칠해서. 근데 얘가 이제 그 터미네이터를 정품으로 샀어야 되는데 약간 가품을 사가지고 대만째였어요. 생긴 게 약간 태진아 선배님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내 전사장님. 전사장님. 태진아 선생님. 제시. 사랑해 제시. 태진아 선생님이 나랑
제시 메시 어떻게 알아? 한 번씩 들어보실만 해요 노래가 진짜. 아 근데 진짜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태진아 선생님이 저를 정말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준 그게 건데 그게 안 나올 줄 알 것 같아. 아무튼 천인성에서 사랑이 사랑해 사랑해 제시를 사랑해. 이 질문에 두 분이 대답을 하면 되는데 최자 씨한테는 개코 씨에 대한 질문을 할 거고 개코 씨에게는 최자 씨에 대한 질문을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자 씨의 생년월일? 80년 3월 17일. 개코의 생년월일? 81년 1월 14일. 에이씨 그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자, 그 30년 동안 지냈는데 잠깐만 스피드 퀴즈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들어와? 아 죄송해요. 아니 너무 오울을 갑자기 진짜 가세요. 최자의 혈액형은? 예스 위 오영. 예스 위 오영. 좀 어렵게 가. 센 걸 가. 너가 좀 해봐 그럼. 아니 나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오빠 할 동안 생각 중이야. 생각 안 날 때 나만 다 그치더라. 그러니까, 알아. 이러다가 둘이 막 싸우면 진짜 웃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개코 씨의 월 생활비는? 근데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이 지금 개코 집 6명 있으니까. 오빠 딸 6명이야? 왜 잠깐 뭐라고? 딸이 6명이야. 아니 딸 물어봐. 빨리 물어봐. 뭐. 몇 명 너 누가 물어봐. 애들 개코 애들 몇 명?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이름? 아 다 알지 태우 태희. 나이? 태우가 지금 이제 2학년이지. 3학년? 태우? 4학년인데? 거봐 거봐. 야 이거 너무 태우 몇 반인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은 거. 아씨. 최애. 죽기 전에 이것만 먹어야 돼. 아 죽기 전에 먹어야 되는.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어. 나 같으면 죽기 전에 우리 엄마가 해준 진짜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을 텐데. 근데 어디 식당에 어디 고기를 꼭 먹고 싶어. 와. 그럼야. 그 저 해 뜨는 집이라고. 맞지? 지금은 이제 아마 가평에. 저기 가평. 아 춘천이다 쪽으로. 지금 춘천. 아니야 다시 다 춘천에서 아마 가평 쪽으로 갔어. 또? 아니 왔다 갔다 했어. 피드 트럭이에요? 아니요. 정상적인 식당인데 계속 옮겨 다니지. 그 아직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 해 뜨는 집.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엄마 음식은 살아서 많이 먹으면 되고 죽기 전인데. 그러면 개코빠 부러운 점. 개코한테 부러운 거는 강렬한 드라이브가 몸에 있어요. 사실 음악을 저희 2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뭔가 좀 지겹고 그럴 만도 한데 어느 아니야. 시점에서 이걸 좀 해야 된다. 이걸 좀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좀 지독하게 하는 게 있어. 개코 오빠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랩을 잘해요. 아니, 정말 나도 되게 팬이야. 같이 음악 만들 때도 개코가 뭐 보내줄 때 기대가 될 때가 많이 있어. 딱 보내주면 그거 딱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 되게 기대되는 시간이야. 아,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 요즘엔 1초도 안 되네. 그래요, 1초 기대한다는 소리야? 맞아, 맞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노래까지 하잖아. 이게, 와, 이게 나도 노래 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제시 나 너무 재밌었던 게 고마운데 이제 같이 녹음했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곡인데 못 나왔어. 아직. 맞아. 그거 어떻게 갔지? 그거 지금 내가 그 갖고 있어. 내자. 어? 같이 내. 내도 괜찮겠어. 그 노래 후렴에 욕이 나와가지고. 제목이 뭐였죠? 말이라도인데. 아. 후렴이 이거예요. 제시가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말을 같이 해. 말이라도 좀 말을 같이 해 이런 거였나? 맞아. 나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제시는 그 당시에는 가사를 써도 가사를 이해하고 부르지 않고. 아니 오빠 지금은 그래요. 아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쓰는 거랑 말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제가 MC가 되겠지. 또 자기 자랑하고. 아니 본인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오빠의 장점. 최자 같은 경우도 무대에서 딱 설 때 자신감 같은 게 있어. 그 뿜어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약간 확 오는 게 있어. 그래서 되게 집중돼. 약간 오빠는 뭔가 그 오라가 있어. 이 오빠 그리고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실력 많고 다 가졌네 뭐. 좋겠어요. 그러면은 부러운 점. 예? 네. 왜 최자? 최자인 거네요. 뭘? 그게 형한텐 단점이에요? 그런 건 있어. 약간 괜히 한 명은 크면 한 명은 작을 거다라는 성향. 보여준 적도 없는데.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입으로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건 사실이 절대 그걸, 아닙니다. 그걸 왜 해명해야 돼? 그럼 사우나도 가실 거 아니에요? 사우나 많이 갔죠. 그러면 가리세요? 오히려 얘가 가리. 아, 나 이거 너무 웃기다. 아, 최자 씨가 가려? 네, 얘가 이제 본인 네임 밸류가 있어요. 아,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 인터뷰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인생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아,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창 시절은 이제 스무 살 때까지는 뭐 다듀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할 게 없죠. 삥 뜯기거나 뭐 그런. 삥 뜯긴 거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아, 최자 갖다 꼈는데 이때쯤이야 이때쯤인데 여기서 잠깐 이때쯤. 아, 저는 안 뜯겼어요. 저는 친형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아. 3학년이고 저였고 1대. 아파트 지하로 끌려갔는데 아, 여기서 내가 형 찬스를 써야 우리가 다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저 형이 누군데요? 그, 누구 형 동생입니다. 나 이랬더니 갑자기 너 그게 동생이야?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살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늘. 괜찮다.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만 잠깐 여기 있어. 최장 여기 가슴 주머니 돈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없다고 우기고 그냥 막 끝났어요. 그래서 10만 원 내가 이겼다. 잠깐 요거 옆에. 아, 그러니까 약간 네. 좀 덜컹했군요. 아, 덜컹했죠.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여기 때 스무 살 때가 데뷔죠. KOD란 팀으로 사실은 했는데 아티스트로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내려갔지 거의 마이너스. 그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처음에 너무 덜 내려간 거 아니야? 덜 내려간 거. 왜냐면 공연할 때 세 명을 구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다가 짧았어 6개월이면. 네. 그때 이제 그때 3인조 12매스 그룹의 리더를 만났어요. 그 클럽에서. 커빈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갑자기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응가한데 계약이 됐지 바로.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2000 대한민국이라는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고 그때 한국에서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올라왔지 이 정도까지 2000 대한민국 2000 네, 올라왔어요. 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되게 인기 많았어요. 맞아요. 네. 2000년에밖에 없어. 아직 2000년대 초반이야. 2000년이야. 그러다가 2001년 때 2집까지 내고 분위기가 확 좋다가 2002년에 해체를 이제 아닌가? 아니야. 2003년인가? 2003년이야, 3년. 아유,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 안 된다고 할래? 아니, 이거를 내가 가물가물 좀 빨리 해요! 오빠,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 내일 가요. 사실. 이게 근데 1집, 2집, 12매스가 3집까지 나왔단 말이야. 근데 3집 때 문제가 뭐냐면 3집 때 이제 팀에 불화가 생겨갖고 아니 여기서 30대 갑자기 훅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빚쟁이가 됐어요 갑자기. 네. 빚도 있었고 하여튼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던 시점. 오, 그 정도까지. 그 진짜로 열심히 4년 동안 음악을 했는데 빚만 생겼다는 게 되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음악한테. 맞아. 인생에서 거의 제일 힘들었던 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바닥을 찍었어. 이때는 그래도 행복하기라도 했거든. KOD 할 때는 언더그라운드 할 때 제가 엄청 재밌었어. 이제 이거 안 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때 그 나얼이 형이라고 이제 나얼이 형. 나얼이 형. 나얼이 형이 있던 회사 갑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였는데 그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니네 빚을 자기가 다 없애줄 테니까 계약금 없고 앨범 하나만 더 해봐라. 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때부터 다듀 때부터. 다듀는 뭐. 군대 때는 이렇게 안 내려갔어요? 마음이? 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아 잠깐만. 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 있지? 이렇게 나가 제대해서. 참 그래프 개판이다. 이거 뭐야? 아니, 이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익이 빌딩 정도 딱 괜찮았어. 이거 오케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제대하고 나와서 진짜 너무 좋았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황금기. 그게 아까 다이나믹도 7집 뱀 있는 2013년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어. 아니 뭐. 뭐 디스전도 있었고 아 네, 뭐. 대답해 개코 네. 그렇게 쌍스럽게 대답하라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네. 네. 위험이 있었어. 아. 물어본 어투가 네,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올라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괜찮아 코로나가 있잖아요 지금. 네. 아 지금 약간 요거 같아. 당연하지. 나도 지금 모든 가수 가수로서 지금 이 상황이 그래프로 보니까 거의 비트코인이네. 아, 난 계속 이랬었어요. 근데 행복은 여기 있었어요. 엄마인 줄 알죠? 근데 나는 그렇게 결국, 생각해요. 결국 자기 저는, 얘기로 끝나. 자기 음악을 잘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사람은 오빠들처럼 마인드가 강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다 오는 것 같아요. 버티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항상 한 번은 인생의 기회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무너져야지 이렇게 이뤄가는 거야, 오케이? Thank you for this graph. 마지막 코너입니다. SBS 최첨단 장비입니다. 종이봉백에? 종이봉투가 최첨단 장비를 쇼핑백에 담아서 좀 믿으세요. 이 코너는 맵고 짜고 단 인터뷰입니다. 여기 안에 매운 질문, 짠 질문, 단 질문이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런 게 재밌어. 고개 돌려주십시오. 한 개만? 한 개만? 이게 최첨단 장비. 아 오케이. 물고 막 그러지 않니? 최고의 최첨단. 아 근데도 잘 고르시네. 뭐야? 단? 아니. 아 이거 단 질문은 이게 무슨 최첨단이야. 단? 이게 왜 최첨단인지 얘기 좀 해. 최첨단 이거 그냥 까줘. 어? 까줘. 뭘 다 해줘. 오케이 listen what the fuck yo.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그걸 골랐어. 어 대박. 하나 있는데 그거 뽑았어요. 진짜. 이거 하나야? Everything. 95%인데. 정말 스윗하네.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네. 오빠 랜덤으로 그 했어요? 진짜 그냥 가서. 와우. 백가들? 원래 이렇게 조그만 눈들이 잘 보여요. 나도 눈 좀. 나 눈 우리 우리 오빠랑 닮았거든 오빠. 내 친오빠 눈 진짜 조그만데 눈이 제일 좋아 우리 식구에서. 아 재미없어 오빠들 왜 이렇게 오늘 재미없게 만들어. 아 형님들 제가 아무리 팬이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 이건 빨리 넘어가자. 갈게. 빨리 넘어가자. 다듀 노래 중 가장 애착 가는 노래는? 아 진짜. 아 정말 재미없구나. 진짜 재미없는 질문이야. 이게 나 망쳤어. 뭐하지? 지금 생각해도 고백인 것 같아. 고백이. 네. 그런 의미 있는 노래니까. 고백이 우리가 20대 대학생 때 막 부르던 노래니까. 대학교 축제를 되게 많이 가잖아. 가면 그 친구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약간 그래. 신기해. 우리 같고 네. 뭔가 그런 우리가 게. 25살, 4살 때 만든 노래. 군대 갔다 오면 곧 서른이야. 부를 때마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찔리긴 해요. 네. 그래서 가사 살짝 바꿔서 부르는 게 요즘에. 군대 갔다 예비군 다 끝나면 마흔이야. 근데 예비군 다 끝나면 넘어가야 돼. 마흔도 지나서 이제 예비군도 끝났어요 심지어. 아, 끝났어. 예비군 와 민방위 갔다 오면 곧 시은이야. 지천명이 지천명이 지천명. 와 지천명. 제발 외운 것 좀 뽑아주세요. 네. 부탁드려. 뺄게 뺄게. 네. 어, 나 뽑아봐. 짠 거 뽑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니 왜 또 매운 거 뽑았어요? 오지 마! 어떻게 나와? 아우 야. 매워도 좀 맵게 갑시다. 매운 거 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뭐 중언부언 붙이지 않을게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 질문. 근데 빨라야 돼. 설명하지 마요. 바로. 오케이. 네. 갑니다. 컵인 이센스. 빨리. 3, 2, 1 하나, 둘, 셋.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Kendrick Lamar and Eminem. 얘 모르는 거 같은데. 아, 나 몰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나 이 아니, 오빠 둘이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거야. 그런. I don't care.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진짜 와 고르기 정말 어렵긴 한데. 어, 매운 질문 수위가 괜찮았죠? 지금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냥 오빠들의 많은 취향인 거야. 그 사람으로서 보지 마. 아, 취향으로 보면 이센스죠. 취향으로 보면. 오케이 그러면 센스. 그거야. 그러면 누가 더 오빠 스타일이야? 윤미래, 제시. 나 윤미래. 나 윤미래. 난 개코. 에이, 스님을 왜 생각해? 아무 말 안 해야지. 아, 또 매웠네. 아, 매운 질문 갑니다. 네. 개코에게 모발이란? Wait, why 개코에 뭐? Hair. Okay.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 오빠 옷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오빠 자신 있게 살아. 오 멋있어. 자신 있게 살아. 오 멋있어. 아니 잘 지금 잘 됐어. 몇 개 가져왔지? 한 5천, 3천 개. 3천 개 위로 갖고 온 거야. 아 헤어라인 했구나. 에이. 아 근데 이게 비밀이야. 다행이. 근데 어 이 되게. 오빠 다시 봐봐요. 아 저는 모자를 워낙 좋아해서 많이 쓰는데. 그러네.
오빠 옛날에 뭐? 좀 되게 이만한데 뭘 이만했어? 너야 그때 네가 그때 아니, 언제? 오빠 볼 때마다 모자를 쓰니까 언제 네가 그때 언제? 이만해 미안해 오빤 때려 저 와 진짜 어려운 질문 많이 한다 또 해봐 재밌다 뭐 재밌어 저 가야 돼요 오케이. 아무튼 근데 오늘 좀 아쉬우긴 했어, 사실. 좀 뭔가 홍보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홍보! 뭐 나오는 거 없나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앨범을 지금 홍보하는 거 어때? 대박이다. 락을 했어요? 야, 춤이 기가 막히더라야. 뭔데요? 어? 아까 뭐 이렇게. 아니야, 이거야. 내가 어떤 것 같아. 이거야. 아, 네. 후자가 해도 괜찮을 거. 나 어떤 놈이야? 오빠 어떤 놈이라는 노래 있어? 뭐라도 홍보하세요. 소속 가수들. 아, 성현이. 성현이. 네. 허성현이라고 같은 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솔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하고 라이징하고 있어서 계속 좋은 음악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펠트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본인이 만든 작곡하는 곡들 계속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선재는 지금 이제 또 어디 와 이렇게 가수가 많은 줄 몰랐어.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가서 지금 이제 뭐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저희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앨범 뭐 네. 내년에 초에 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제 최재 같은 최재 로드를 또 이제 시즌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그걸 또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최근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네. 모자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비디가 또 나와 바디우 너무 잘 되길 바라고 전 정말 팬이고 완판이 돼가지고 첫 번째 게임 팬은 아마 그래도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나가서 말씀 더 하시라고 하고 전략을 우리 것도 해서 내년엔 좀 바디우 앨범 돼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좀 프로듀싱 위주보다는 이제 우리 이름 걸고 좀 싱글들이 좀 많이 아마 그거 나올 것 재밌을 것 같아요. 같아요. 새로 뭐 따로 한 것도 이렇게 있고. 제시 셔츠 오늘 티키타카입니다. 왜 티키타카요? 저 둘이랑 똑같은 거야? 야, 씨 뭐야 이거? 야, 이 X야. 기계 잘 뺐네. 기계 잘 뺐어. 야, 잘 튀긴다. 내가 어떤 놈일까 같아? 재밌다. 다음번에 우리도 하자. 노트북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